안녕하세요, 효띠예요. 애터미 현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부터 제가 애터미의 신상템들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.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애터미의 핵꿀템 더페임을 소개해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? 그럼 시작해볼게요. 자, 그러면 기존에 있던 스킨케어 6 시스템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. 위에 보시면 변치 않는 아름다움, 변치 않는 명성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는데요. 기존에 있던 이 스킨케어 6 시스템이 단품 기준 6,700만 개가 팔렸다는 거 다들 아시죠? 그래서 그 인기와 명성을 이어나가겠다라는 그 의지가 돋보이네요. 한눈에 볼 수 있는 차이는요, 6종에서 5종으로 줄어들었다. 한눈에 봐도 이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세련되졌어요. 그리고 이 원형에서 삼각형으로 제형이 딱 바뀌었네요. 더페임은 토너, 아이크림, 에센스, 로션, 마지막으로 이 영양크림까지 총 5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. 우리 애터미 현지 여러분들은 한 번쯤 보셨을 법한 그 앱솔루트 라인의 요 시그니처 디자인이 이 더페임에도 적용되었다고 합니다. 이렇게 총 5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. 세트가가 놀랍습니다. 바로 88,000원. 완전히 혜자스러운데요. 자, 한눈에 봐도 굉장히 심플해졌죠. 저는 이 성분들에서 좀 놀란 게요, 이 보습 신소재 세 가지랑 3종 오일까지 한 라인에 다 담았다니까. 와우. 근데 아무리 좋은 성분이어도 너무 투머치하면 피부에 부담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약간의 걱정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이 걱정이 싹 사라졌습니다. 바로 독일의 피부과학 연구소인 더마테스트사에서 최고 등급인 Excellent 등급을 받았다고 하는데요. 여러분, 이 정도면 깡패 스펙 아닙니까? 가격은 9,000원이 올랐고요. 그에 반해 PV는 25,000PV에서 44,000PV로 확 올랐으니까 이게 바로 개꿀 아닙니까? 이렇게 피부 흡수력을 높이는 기술에다 고보습 소재가 함유된 더페임과 함께 우리 애터미 마스크팩을 사용하시면 더 좋은 뷰티 시너지를 내겠죠? 자, 본격적으로 스킨케어 루틴을 시작하기 위해서 세안을 하고 왔습니다. 저 아까 걔 맞아요. 먼저 토너를 발라보도록 할게요. 워터베이스 느낌의 화장수 느낌보다는 조금 더 점성이 있는? 되게 산뜻하고, 이게 냉장고에 보관돼 있던 것도 아니거든요? 근데 피부 열감을 낮춰주고 또 굉장히 촉촉해요. 여기 뒤에 보시면 주름 개선 기능성이라고 적혀있는데요. 꼭 아이크림 중에서도 이 주름 개선이라고 적혀있는 제품을 사용하셔야지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아이크림이 40ml인데 이 40ml가 18,600원밖에 안 하니 이 제품의 닉네임이죠. 처발처발 크림. 그에 맞게 눈에도 바르고 이 팔자주름에도 바르고 턱에도 막 처발처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저렴하니까. 확실히 토너보다는 조금 더 점성이 있고요. 그리고 뭔가 고밀도로 농축된 느낌? 아직 이렇게 3단계밖에 안 발랐는데 벌써부터 이 피부 속에서 수분이 차오르고 있나 봐요.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도 굉장히 촉촉하고 산뜻하고 마무리 가면 또 굉장히 깔끔해요. 이 소리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뽕 하는 이 소리. 확실히 로션이다 보니까 우윳빛을 띄고 있네요.
발림성은 되게 부드럽고요. 아이크림이나 에센스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느낌? 이제 마지막으로 영양크림을 발라보도록 할게요. 이 영양크림은 지금까지 발라봤던 다른 제품들보단 확실히 조금 더 밀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안 무겁네요? 되게 산뜻하고 가벼워서 밤에만 바르는 게 아니라 아침에 화장하기 전에 발라도 충분히 잘 흡수될 것 같아요. 여러분, 보이시나요? 확실히 바른 쪽이 좀 더 촉촉하고 이 속광이 나는 느낌이에요. 이 표면이 굉장히 매끄러워서 계속 만지고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. 제가 이렇게 5종 세트를 다 발라봤는데요. 발림성, 보습력, 사용감, 기능성, 마지막으로 가성비까지 다 따져본 저의 총평은 별이 5개. 아주 칭찬해. 발림성은 굉장히 부드럽고 또 산뜻하고 그리고 이 속 깊이부터 수분감이 차오르는 느낌이어서 굉장히 촉촉해요. 이 고보습 라인의 제품인데도 전혀 올리하지 않고 무겁지 않아서 수부지분들이나 지성 피부인 분들이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여기까지 효띠의 더페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 애터미 언제 여러분들 다음 영상까지 안녕! 저 이거 가져가면 안 돼요? 엄마가 요즘 주름 걱정하시더라고요. 너무 좋은 거 어때? 이 발림성이 너무 좋아. 저희 엄마가 제가 한 3, 4일차 정도 됐을 때 아침에 막 광난다고 하시더라고요. 진짜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. 너무 좋아. 발림성 미쳤어. 와, 지렸다.